코리아. 아, 버지. 지금. 금. 금마. 금마가 뭔데? 금마가 뭔데요? 금마. 금마. 아, 금마. 아. 금마 있잖아. 마수. 금란마. 근데 금마 알죠? 금마도. 금마 그 어머. 금마. 니은 니은 금마야? 아, 그죠. 아, 그거. 야. 조정재님 슈퍼채팅 며칠은... 3만원 감사합니다. 비비님한테 개뇨 나는 사과하시지. 왜 그래? 이상한 소리야. 뭐 왜 저래? 왜 왜?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. 응? 남자친구 아니지 너? 아니에요. 네 남자친구야? 아니에요. 가게 손님이라니까. 가게 손님이야? 진짜 손님? 진짜 손님. 언니 아니죠 또? 뭐? 로 코로나? 네. 뭐 설마 며칠 전에 걸려도 또 걸렸어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요. 언니 그래도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. 아프지 진짜. 마. 아프지 마. 알겠어. 출장이 아프면 2,000명이 새벽에 기립방. 여왕 아니에요 언니? 다들 주무시잖아요. 물론 길을 잃으세요 또. 그래 길 잃는 건 아니겠죠. 개미도 아니고. 비비도. 지나이 같아요 보면. 응. 생각하는 게 성숙하. 네 생각하는 게 성숙하대요. 얼굴만 성숙해요. 언니 다른 건 안 성숙해. 미성숙하답니다. 성숙한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야. 머리가 좋아. 얘는 낄낄 빠빠잖아. 낄 때 낄고 빠질 때 빠지잖아. 얘는 남들한테 관심이 없잖아요. 왜? 이런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. 언니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? 진짜 혼란의 카오스 안에 항상 있는 년들이 있어요. 혼돈의 카오스 아니에요? 혼란의 카오스니까. 혼돈의 카오스 안에 항상 있는 년들이 있어요. 얘는 혼돈의 카오스가 생기잖아? 슉 없어지잖아. 아, 그 눈치가 빠른 거네. 그 눈치가 빠른 거예요. 이런 애들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. 아 진짜 이런 친구들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. 내가 보면 알아 저것도 약간 너가예요. 근데 난 유자랑 얘는 또 눈치 없죠. 혼돈의 카오스 항상 있어요. 유자랑 저랑이요? 혼돈의 카오스 안에 항상 있어요. 그 차이나도 얘가 마지막에 그거였잖아요. 그랬어. 차이나 없지. 차이나 오. 네가 걸지 않았지만. 아 맞죠. 쏙 빠지는 애들이 있어 보면 진짜 운 좋은. 근데 애들.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. 그래도 일단 솔직한 거 겁이 많기 때문에 얘는 더 크게 버리면. 솔직하게 그날 왜 솔직하게 말했어요? 그냥 나라도 말해야 덜 화내실 거예요. 어차피 사람들 안 말할 거 아니까.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었죠. 네. 흉내 내봐요. 내 흉내 하는 거. 니부터 흉내 내봐요. 진짜인지 해봐요. 따라할 수 있어요. 어 해봐. 따라. 진짜 똑같이 해봐. 똑같이 해봐. 일어서서. 니네 지금 중국어 어디 났니? 진짜 조선족. 조선족 아니야? 아니 말 해봐. 아니 말을 해봐. 아니, 아니 말을 해보라니까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지금? 내가 이렇게 하려고? 좀 더 크게. 내가 언니가 많이 하는 말을 알았어. 뭔데?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진짜 이거. 아 근데 언니 진짜 무서웠어요. 어제 무서운 걸로 따지면은 상 누가 지금 뭐야? 상. 꼴랑 그게? 저는 또 상이 있었죠. 언니 무서운 거 극대놓은 거 본 적 있어요. 언제 언제 해봐요 어떻게 했는지. 그건 못 따라하겠어요 제가. 아, 그, 상황을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었는지. 그때 이제 어떤 아가씨랑 이간질을 둘이 약간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아는 아가씨야? 아니 언니 오게 하는 분이었죠. 공론화가 된 거죠 어떻게 하다가. 그래갖고 아 그, 카카오톡 프로필. 근데 그 아가씨가 계속 거짓말. 맞죠? 네 맞아요. 아. 거짓말 하니까 언니가 거짓말 진짜 싫어하거든요. 거기서 극대노를 했죠.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누군지도 말하시죠. 말하면 안 돼요. 이제 아가씨 둘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둘이가 있었어요. 파랑이랑 핑크랑 이렇게 둘이가 있었는데 이 이제 파랑이하고 파랑이가 이러는 거예요. 우리 이제 카톡 프로필이 뭐 멀티 프로필이라고 있대 그게. 설정하는 게. 근데 얘랑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건데 이 파랑이가 봤을 때는 얘가 다른 걸로 해놓은 거예요. 그 뭘
수파 가비가 넌 안 돼 이런 짤이 있어. 어. 그 수파에 가비가 나와갖고 넌 안 돼 이러면서 했던 그 짤이 있어. 그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얘가. 그래서 우리가 좀 봤는데 그렇더라고. 그 내가 이제 요 다른 사람들 안 해. 어, 요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. 이렇게 둘이 앉혀놓고. 그 이 사람이 서운했던 거네요. 아니 그래서 내가 너는 왜 이런 거를 하냐. 같이 일하는 동료끼리 먹이는 것도 아니고 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. 진짜 그런 적 없냐. 하나도 얘기하면 안 돼요. 너 진짜 그런 적 없냐. 그랬더니 없대. 내가 좀 찾아봐도 되니 핸드폰을. 찾아보래. 그 핸드폰 주더라고. 열어서. 그래서 카톡을 봤는데 수우파 사진이고 뭐고 없어.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니들을 이렇게 해갖고 브이비까지 불렀어. 야 나는 멀티플로그래피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 핑크색 제 핸드폰에 지금 그게 없는데 이거 뭐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. 그걸 영훈이가 애들이 언니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. 내가 피비한테 우리가 좀 잘못 본 거니? 이거 우리 둘 다 같이 봤거든. 확실히 본 거 맞지? 그랬더니 맞대. 나 본 거 같대. 그래서 맞는데? 내가 그랬어. 그랬더니 다시 제가 찾아왔어요. 핸드폰 박차서 없어. 이거 잘못 봤나 보다. 귀신이 코칼로를 시달렸는데. 명훈이 내가 내가 또 떠보는 거 잘한단 말이야. 어, 그쵸. 너 지금 들키면 내가 용서해줘. 맞아. 아니야. 지금 말해. 언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. 진짜예요. 먹고 있는 거예요. 진짜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려운 언니가 돼서 언니 찾았어. 려운 언니가요? 어 역시 정의의 사람도 얘 핸드폰, 핸드폰을 찾은 거예요. 증거를. 근데 려운 언니 멋있다. 거기서부터 이제 극대노 가사도 추전. 야! 아! 깜짝이야. 어 뭐해? 진짜 깜짝 놀래. 들려달라며요. 무슨 폭탄 터진 줄 알았어. 나 오늘 축구 이긴 줄 알았어. 야! 이랬어. 씨발년아 장사하고. 너 씨발년아 왜 그러지 말해 어린 년이. 근데 더 소름 돋았어. 감사합니다. 더 소름 돋았어요. 나도요. 자기는 이 사진이 자기한테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. 끝까지 거짓말해? 거기서 한 번 더 거짓말 한 거지. 자기 핸드폰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. 근데 그 언니가 그랬잖아요. 나는 이 사진을 본 적도 없다고. 저장해둔 적도 없다고. 근데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해? 모면하려고 한 거겠지.